오늘의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유준상, 한지상, 서현. 네, 아무 음악 없이 나오려니까 참, 예, 정말, 정말 힘든 시간이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유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사회를 해보는 한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상, 지상, 상상 브라더스와 함께 사회를 보게 된 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상씨. 네. 우리 저 프랑켄슈타인 막공 때 같이 사회 봤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지상, 준상, 상상 브라더스요? 네, 상상.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상 브라더스와 우리 서현 씨와 오늘 정말 네. 네, 멋진 무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무대는 뮤지컬 그날들의 무대로 아주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아, 네. 우리 오만석 군과 그리고 21명의 앙상블 배우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11월 3일 이 무대에서 저희 뮤지컬 그날들이 막공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다시 이 무대에 서게 되니까 다시 한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의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예그린 어워드를 올해부터 이렇게 단독 시상식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뮤지컬계 시상식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사라졌습니다.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가 크게 열리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그 첫 자리에 MC로 섰으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현 씨. 아,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시상식이라는 게 다양한 작품과 또 많은 배우분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서로 축하해주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많은 뮤지컬인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배우, 스태프, 관객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다렸던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랜만에 뮤지컬 큰 잔치가 열린 만큼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승우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우리 최재웅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아, 네. 준수 씨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은태 씨 안녕하세요. 네, 은태 씨 안녕하세요. 네, 옆에 강태섭 씨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소연 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소연 언니. 예. 안녕. 자, 다들 반갑고 좋네요. 자, 오늘 이분들 중 누구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갈까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오늘의 시상 내역이 어떻게 되죠? 네, 작품, 배우, 크리에이티브 등 총 4개의 부문 또 20개의 상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각 부상으로 개인상은 200만 원, 또 작품상 3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예의 예그린 대상은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2개의 라이센스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아, 예그린 어워즈는 창작 뮤지컬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라이센스 작품까지 아우르는 시상식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사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 기간 공연된 작품 중 출품한 창작 뮤지컬 61편, 그리고 라이센스 뮤지컬 25편, 총 86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평론, 학계, 연출, 기술, 음악, 언론 등 각 분야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요, 작품성, 흥행성, 예술성, 실험적 시도 등을 통해 수상자 수상작을 결정했습니다. 네,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조직위원회와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네이버가 후원하는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본 시상식은 네이버 TV캐스트와 V라이브 앱으로 생중계됩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신 분들, 많은 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향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어딨죠? 네. 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앞부분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네. 약 3시간 넘게 진행이 네, 되게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알차게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시상을 받고 소감을 발표하실 텐데요. 네. 네. 우리 지상 씨 이제 곧 발표할 신인상 부분이 있는데요. 네. 신인상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신인상은 그 태어나서 정말 인생에 단 한 번 받거나 못 받거나 뭐 그런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받아보셨나요? 저는 못 받았고 후보도 안 올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한 몇 분 정도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수상 소감이. 아, 소감 길이요? 네네. 개인적으로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짧은 예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소지섭 씨가 잘하는 거 감사합니다. 뭐 물러나는 뭐 그죠.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시상식은 뮤지컬 스타들의 화려한 갈라쇼와 함께 1부 90분, 인터미션 20분, 2부 90분으로 진행됩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꼭 소개해드려야 될 분이 있죠? 네. 오늘 아름다운 음악을 멋진 라이브로 연주해 주실 변희석 음악감독님과 오케스트라를 소개합니다. 신인상입니다. 시상에는 많은 신인 배우들의 꿈이자 롤모델로 꼽히는 우리 배우 조승우 씨와 사랑스러운 여배우 김지우 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승우.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남자의 비극을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풀어낸 더 맨 인 더 홀에서 늑대 역을 맡은 고은정 배우는 안정된 연기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성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정말 죠? 네. 아, 멘트가 있어서요. 아, 예, 멘트. 그 전에는 후배들이 선배님을 보면서 뮤지컬의 꿈을 키웠어요. 유준상 선배님을 보면서 뮤지컬의 꿈을 키웠어요. 이런 후배들 많잖아요. 네. 그 이게 이상하네요. 뒤에 내용이. 그 마냥 그게 기특하고 고마웠. 정말 감사합니다. 팔짝이 없어요. 애타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참 훈훈하네요. 네, 정말 아, 그러네요. 그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뮤지컬 살짝이 없어요가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와, 네. 그래서 그래인지 신인상 후보 배우들의 살짝이 없어요 공연이 정말 더욱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짝이 없어요의 작곡가 최창권 선생님의 유가족분들도 오셨다고 합니다. 최창권 선생님은요, 예그린 악단에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시고 또 뮤지컬 협회 초대 이사장도 역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서현 씨가 오늘 공부를 정말 많이 해오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참 뿌듯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상을 이어가보기 직전에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으로 네. 오늘 정말 축제의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선 씨 어떻게 분위기를 한번 올려볼까요? 아, 되게 난감한데요. 이거 참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선배님? 지선 씨가 잘하는 알겠습니다. 소리 질러!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어, 대단하네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네. 계속해서 창작진들을 위한 시상이죠. 네. 네, 다음은 네. 창작진들을 위한 시상입니다. 뮤지컬 하면 주로 그 무대 위에 배우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저도 배우여서 그 느낌을 아는데 그 스포트라이트에 정말 저도 감사를 드리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무대에 서기까지 그리고 무대에 또 내려오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잠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극본상, 연출상, 그리고 각색 번안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배우 송영태님과 박혜민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진행을 매끄럽게 하시던데 아까 하셨던 한지상 씨가 하셨던 거 한 번 더 소리 한번 질러 보시죠. 와우. 제가요? 네. 네.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처음이라 지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하겠습니다. Everybody 소리 질러! 네. 네. 분위기는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아, 저 빨리 시상해 봐요. 지금.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유연 작가는 천재 음악가의 삶을 재조명한 2인극 라흐마니노프에서 실존했던 음악가를 소재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내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로, 네, 나가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연출상. 네, 상을 많이 받아봐야 되는데.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대중들의 시각에 맞춰 적절한 재구성으로 작품의 매력을 한 네,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5개 부문의 노미네이트돼서 조금 전 극본상을 받은 라우마니노프와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트란도트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현 씨 계속해서 네. 크리에이티브 시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악상, 안무상, 그리고 무대 예술상입니다. 네, 시상회는 배우 남경준 님과 김선영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후보들 많이 봤습니다. 봉투 개봉 어린 얼굴 1895 등 여러 창작 뮤지컬을 통해 실력을 입증해온 작곡가 민찬홍님은 더 맨 인 더 홀에서 한층 성숙된 음악의 완성도를 선보여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선호입니다. 네, 오필영님. 네, 대단하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아, 멋집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도 팬인데 정말 네.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뮤지컬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이다 하시는 거 꼭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네, 네. 제가 키가 10cm 더 자라서 라다메스 오디션 보고 싶을 정도로 예. 정말 팬입니다. 네, 정말 진짜, 잘하십니다. 진짜 팬이시네요. 네, 네, 네. 다음 생에 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네, 저는 열심히 네. 하니까요. 네. 자, 다음은 다음은 자, 각 부문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신 원로 및 관계자분들께 드리는 공로상입니다. 네, 시상자는 배우 박철호님과 연출가 이종훈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선 관객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상입니다. 네, 인기상은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네이버를 통해서 정말 온전히 100%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열기가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첫날부터 투표가 열리자마자 서버가 다운됐다고 하네요. 네. 정말 그만큼 배우분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총 3만 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인기상 시상은 설행컴퍼니 설도윤 대표님과 오디컴퍼니 신춘수 대표님 그리고 언제나 유쾌하고 상큼한 방송인 박경림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인기상 마타리 옥주연님 축하드립니다. 남자 인기상 도리안 그레이의 김준수님 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여자 인기상 도리안 그레이 구원영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뷰를 좀 진행해봐도 될까요? 네, 앞쪽으로 나와주실게요. 여기서요? 네, 키가 맞죠? 네. 아, 우리 주현 씨는 매일매일 리즈 갱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속해 주시고요. 우리 옥주현 씨는 사실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변신한 스타 중에 아마 가장 성공한 좋은 예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 서현 씨도 네. 예.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언니입니다. 그렇죠. 네. 병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도 뮤지컬 그리고 가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다들 열정을 갖고 뮤지컬에 대한 사랑을 품고 열심히 성실히 달리시면 네.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조직위원회와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네이버가 후원하는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벌써 1부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2부는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죠. 남녀 조연상, 주연상을 비롯해서 혁신상, 그리고 올해 뮤지컬상, 예그린 대상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려한 축하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1부 마지막 축하 공연. 아주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에 떴습니다. 킹키부츠, 롤러와 엔젤들이 꾸미는 무대입니다. 네,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뮤지컬 오케롤의 신나는 무대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익숙한 음악이다 했더니 전 세계 차트 넘버원을 섰거나 팝의 과장, 닐 세다카의 명곡들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F, 또 방송, 영화 삽입곡 등으로 친숙한 닐 세다카의 히트곡을 이번에 뮤지컬 오케롤을 통해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네 분의 선배님, 남경주, 서범석, 전수경, 김성현 선배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 악녀, 국민 며느리 이유리 씨까지 최고의 캐스팅과 함께 우승과 감동을 선사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2부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혁신상 베스트 리바이벌상. 네, 국립극장 극장장 안호상님과 배우 신영숙 씨가 시상해 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설화를 바탕으로 픽션을 가미하고 또 그 위에 판소리를 입힌 뮤지컬 아랑가는 전통 가락과 선율을 뮤지컬 형식에 담아 새로운 실험성과 완성도를 보여준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상을 진행할까요? 톤투모로의 축하 공연을 만나봤습니다. 아, 정말 대단했죠?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우리 서현 씨도 뮤지컬을 네. 세 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작품들을 했었죠? 첫 작품이 해를 네. 품은 달이라는 아, 창작 뮤지컬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세 번째가 맘마미아 이렇게 세 개 많이 하셨어요? 아직 세 개밖에 못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벌써 9년째 데뷔. 아, 네. 네. 반응이 너무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 반응 좀 주세요. 1부 끝난 다음에 네. 잠깐 주춤한 사이에 네, 저희 우리 많이... 한지상 군이 다시 한번 파이팅 한번 외쳐보면서 네. 네, 다시 한번 분위기를 업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지상 군 준비됐죠? 여기 나가서 할게요. 네, 나가서 가시죠. 예. 자, 오케이. 제가 락 뮤지컬 할 때 뭐 자주 하던 건데요. 자, 한번 자, 업 시켜봅시다. 자, everybody 소리 질러! 좀만 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 네. 네, 시상 씨 계속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다음은요. 자, 예그린 뮤지컬 어워즈 조직위원회와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네이버가 후원하는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즈. 네이버 TV캐스트와 V라이브 앱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남녀 조연상. 시상은 연출가 유희성님과 아름다운 여배우 리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그날들에서 청와대 경호원 무영 역으로 등장한 지창욱 배우는 훤칠한 외모 못지않게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으로 스타성을 입증하며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지창욱 씨가 이어가겠습니다. 시상에는 PMC 프로덕션 예술총감독 송승환님과 멋진 여배우 전수경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킹키부츠는 뮤지컬의 삼박자인 드라마, 음악, 안무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조화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브로드웨이 못지않은 완성도로 국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 오실 줄이야. 영숙 씨. 씨. 유막 씨. 아,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영숙 씨 오늘 의상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대단해요. 언제나 늘 진짜 가분한 칭찬 감사드려요, 오라버니.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노래 부를 때는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네, 또, 맞아요. 네, 또 부드러우시네요, 말씀하실 땐요. 저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데 아... 저 노래 부르는 순간은 네. 무대 뒤에 좀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제가. 네. 아, 정말 우리 신영숙 씨의 아, 너무 멋진 무대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19일 바로 이거 충무아트센터에서 시작하는 몬테크리스토의 카이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상 진행해 볼까요? 네, 남은 상은 이제 단 3개. 그중 시상식의 꽃이죠. 남녀 주연 시상이 있겠습니다. 서윤 씨.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너무 이러세요? 너무 옆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계속 감탄하고 있죠, 지상 씨. 네, 같이 작품 같이 해보고 싶은 네, 네 뭐 영광입니다. 그런 욕심도 생기네요, 남자로서. 이렇게 셋이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네. 것 같네요. 네. 우리 제작자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남녀 주연상 시상이 남겨져 있는데요. 충무아트센터 김승업 사장님과 아름다운 발레리나 김주원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창작 뮤지컬을 통해 탁월한 연기력과 예술성을 선보여온 강필석 배우는 뮤지컬 아랑가에서 역사적 인물의 고민을 실감나게 연기해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필석 배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여우주연상 발표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를 집중시켰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네. 정말 너무 힘든 시기예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긴 참 힘들겠지만 예, 드렸다 셈 치겠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네. 제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예, 했다고 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면서 네. 정말 이 노래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그런 노래가 아닐까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빨래 일본에 이어서 중국까지 수출되면서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큰 자랑, 큰 자부심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그린 대상의 후보이기도 하죠. 네, 다음 시상은 올해의 뮤지컬상입니다. 서현 씨? 네. 네. 시상자분들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조직위원장이자 에이콤 인터내셔널 대표 윤호진님과 뮤지컬계를 접수하기 위해 돌아온 국민 악녀, 국민 며느리 배우 이유리 씨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이중 스파이 혐의로 죽음을 맞는 한 여자의 비극적인 삶을 뮤지컬화한 마타하리는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대형 작품으로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려워졌잖아요. 네. 많은 제작분들 계시고 많은 여기 관련자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 저도 무대에 서는 배우로서 정말 힘든 시간들이고 지금 계속 정말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잘 되는 작품도 많지만 안 되는 작품들도 너무 많고 정말 그 열정과 노력에 비해서 점점 더 관객들이 없어져가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요즘 특히 네네. 제작자를 대표해서 관객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마음과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내가 이걸 대표로 해야 네
요즘 정말 어려운 시기고 그런 시기에 이렇게 뮤지컬 시상식이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배우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정말 뮤지컬 시상식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조직위원분들과 그리고 충무아트 센터 김승호 사장님 그리고 김희철 본부장님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서 이렇게 좋은 무대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한국 뮤지컬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축하 공연 만나보시죠. 역시 창작 뮤지컬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난 괴물 박은태 씨입니다. 박은태 씨. 박은태 씨. 박은태 씨. 아. 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 무대에서 그 노래를 하니까 어땠어요? 아우, 너무 좋아요. 네. 네. 저희 이 무대에서 제가 이제 프랑켄슈타인이었고 우리 지상 씨와 은태 씨가 그렇죠? 괴물이었거든요. 네. 두 괴물을 옆에 놓고 보니까 아우, 너무 행복하고. 네. 얼마 전에 작품 끝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도리안 그레이, 준수 씨랑 재웅이 형님이랑 원영이 누나랑 다 같이. 아이들도 잘 크고 있죠? 네, 잘 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 팬텀이라는 작품 이제 곧 들어가거든요. 많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은태 씨에게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뮤지컬 팬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성 씨, 네. 이게 이 노래 바로 연달아서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가 바로 하면 또 싸보여요. 다음에 준비돼서 양질의 공연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 지구상에서 저는 알거든요. 정말 네, 이 힘든 곡들 넘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키레나이드의 뭐 컴프론테이션 뭐 겟셋만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 하면은 정말 이렇게 쓰러져서 암전된 다음에 우리 스태프분들이 부축해서 나가요. 네, 그거를 맞아요.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아주 짠하거든요. 네 정말 우리 준상 선배님도 계시고 한데 아까 스태프분들을 위해 박수를 쳐드렸다면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배우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20개의 상 중에 최고의 상인 예그린 대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대망의 예그린 대상은 인물, 작품, 단체 등 창작 뮤지컬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그 중에 한 해 동안 큰 역할을 한 인물 혹은 작품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오늘 선정된 예그린 대상 수상작 혹은 수상자에게는요. 부상으로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충무아트센터 1층 로비에 건립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됩니다. 충무아트센터에 나가다 보면요. 카페가 두 개 있는데 그중에 앞쪽에 있는 카페에 지금 예 네 개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네 언젠간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한 20년 정도 더 있다 보면 저기에 한번 찍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상보다 정말 그 상을 보면서 야, 이 상은 정말 최고의 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관계자분들 또 저희 대선배님들, 선생님들 많이 와 계셔서 너무 또 뜻깊은 자리고 되게 좋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고요. 심사위원단이 후보를 선정한 후 공연 전문 기자들 30명으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 투표로 최종 수상자가 가려졌습니다. 네,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예그린 대상 시상은 서울시 중구청장 최창식님과 연출가 임영웅님 그리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배우님이십니다. 최정원 선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임영웅 선생님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저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선생님인데 이렇게 앞에서 오늘 또 시상해주는 모습 보고 되게 또 좋았고요. 우리 저랑은 친구예요. 우리 최정원 씨. 예, 최정원 씨도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무대에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또 선배님들 정말 많으신데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 무대에서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3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서윤 씨 어떠셨어요? 아, 네. 정말 두 분께서 너무나 잘 이끌어주셔서 저도 MC로 정말 좀 떨렸지만 네.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뮤지컬 선배님들의 공연도 보고 또 수상하시는 것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도 느꼈고 아직 멀었지만 저도 뮤지컬 배우로서 더 사명감을 갖고 많은 대중분들에게 더 뮤지컬을 알리고 싶어졌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지상 씨는요? 저요? 네. 아, 처음 MC라는 것을 해봤는데,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소리 지르라고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너무 죄송하고 소리 질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거듭 언급이 됐지만, 어지러운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이 자리가, 더 행복과 힐링을 선사하는 그런 어떤 장이 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무대로 돌아가서 그런 힐링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배우가 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그린 대상 수상자이신 고 김희경 선생님, 정말 아까 아드님이 얘기하실 때 저에게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아, 저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무대에서 헌신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진 않지만 저 하늘에 계시지만 이 순간 저희 후배들이 함께 이렇게 선생님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 아닐까 생각되고요. 오늘 뭐 여러분들 정말 저희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그리고 위안과 좋은 즐거움을 드리려고 많이 애썼지만 나라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더 들었고요. 오늘 아마 이 자리가 또 우리 배우분들 또 많은 제작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여기 관객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큰 위로와 위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저희 창작 뮤지컬 그리고 많은 뮤지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을 낼 예정인데요. 제가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는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국 창작 뮤지컬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길기 때문에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는 하면 우리 서현 씨가 한국 창작 뮤지컬을 하면 네. 우리 지상 씨가 같이 예. 아, 저는 같이 해요?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를 하면 네. 한국 창작 뮤지컬을 하면 지상 씨가 응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응원합니다 하면서 예. 연습 없이 가도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또 축하 네. 공연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물론이죠. 네. 네. 그 소개를 또 먼저. 소개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오늘 사연 너무 잘 봐요.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변희석 감독님과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네.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뮤지컬 사회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무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네. 자 그러면 일단 노래를 먼저 소개하실래요? 네. 마지막 축하 공연은요 올해 2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자존심 명성황후 오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김소연 씨와 앙상블 배우분들의 무대로 만나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네. 내년 제6회 예그린 어워드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는 한국 창작 뮤지컬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